수도권과 충청권의 유행을 계속 차단하지 못하고 규모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런 감염자들이 누적되면서 더 큰 유행이 가을철까지 가지 않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 확산은 이전과는 또 다른 비정상적 최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마음의 준비는 물론 실질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의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게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고 주말 동안에 국민들의 협조와 검사 받는 국민 수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은 확진자가 많다는 걸 계속 쌓아 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이렇게 무리한 짓을 잠식됐을 때는 일반 마스크를 썼는데 요번에 한 번 더 심해지면서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